제가 오래간만에 테레비를 보았어요. 그때 그 사람이라는 이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유명했던 70대의 한 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봄비를 히트시킨 장본인인데 참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나이가 굉장히 들었죠. 근데 이제 췌장암, 암에 걸려가지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저혈당 소크를 받아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상실증,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금방금방 한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혼자의 몸이 되어서 단칸방에 버려져 있고요. 이런 분을 어떤 목사님께서 요양원으로 입원을 시켜드렸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들이 5살 되던 해 이 아내와 아들이 나갔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노래에 취해가지고 음악에 취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가족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6.25 전쟁 때 이 전쟁을 피해서 엄마와 같이 가다가 엄마 손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다가 12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또 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런데 이 와중에 자신의 재능이 노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가수가 되어서 평생 노래에 취해 음악에 취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쓸쓸한 존재로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이 아내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근데 뭐 같이 산 세월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37년 만에 이 남편을 본 아내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렇게 멋있고 유명한 가수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내의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초라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내가 전처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참 이 사람은 내가 아니고는 지켜줄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다시 와서 24시간 간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후배 가수들이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니까 이분의 이제 노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콘서트죠. 근데 이제 이분이 기억이 없잖아요. 올해가 몇 년도인지도 알지를 못해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분이 위한 이제 노래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 이 봄비라는 전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를 이분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기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 평생 불렀던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노래 가사는 잊어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평생을 산 사람의 이 인생의 이야기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하지 않고 좀 짠하죠. 좀 쓸쓸하죠. 물론 노래에 취해서 음악에 취해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쓸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의 경우를 보았을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사랑에 취해서 살죠.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잠시라도 보지 않으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데 이 사랑이 영원합니까? 조금 지나면 원수가 되고 서로
원수라고. 예. 참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들은 돈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식을 위하여 지식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도박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여러분 암송 9절이죠. 다 같이 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 우리는 술에 취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일하고 돌아와서 시원한 맥주 한 잔 탁 들이키면 속이 시원하죠. 예, 중국에서 우리가 한 14년 전 처음 개척했을 때 여기가 남자방이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집이었는데 남자분들이 여기서 거주했는데 중국에서 바로 온 어떤 분이 이제 이 피주, 맥주가 피주죠. 피주가 먹고 싶어가지고 예,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금방 와서 하루도 이틀이 안 된 분이 가게 가서 맥주란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가서 피주 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예, 그분이 피주를 줬어요. 근데 이 피주가 분홍색이라 예, 이분은 예, 한국 피주는 색깔도 고약하네. 그래가지고 이 피주를 사서 온 사랑의 집에 있는 남자분들 다 모아놓고 내가 한턱 쏜다 해가지고 피주를 한 잔씩 돌렸어요. 자, 이 피주가 뭔가 하면 피존이었어요. 그 가게 주인은 피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피자로 시작하는 어떤 액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래할 때 사용하는 피존이었어요. 예. 근데 뭐 탈난 사람이 없어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렇게 마셨다고 그러다가 예, 뭐 토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난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참 그런 예, 웃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주를 좋아합니다. 예. 우리 동포들은 이 강력 음료 되게 좋아하죠. 아침에도 드시고 점심에도 드시고 저녁 때도 드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 우리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 음료 알코올이 예, 좋은 데도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불편한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도 유익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해로운 것만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한 것인데 예, 이것이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술을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예, 어떤 분들은 뭐 소주 다섯 병까지는 간단하게 마신다고 예, 그리고 우리 뭐 중국에 있는 50도, 60도 우리 한국 뭐 10몇도에 비할 바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우리는 강력한 음료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주일이 되면은 이 가리봉 시장이나 대림동에 가면은 예, 식당마다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식당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꼭 예, 한 잔씩 마시죠. 그렇게 되면은 얼굴이 좀 벌겋게 되고 그런데 이 술이란 것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차게 되면은 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이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여태까지 쌓여있던 분노가 이제 나타나면서 같이 술 한 잔 두 잔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예, 멱살 잡고 주먹이 오고 가다가 그것도 시원찮아가지고 마시고 있는 병을 탁 깨뜨려가지고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예, 이렇게 한번 찌르기도 하죠. 나는 뭐 성질나서 한번 했는데 그것을 당하는 상대방은 얼마나 놀랍니까? 경찰이 옵니다. 그래서 자 누가 잘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고 보면 아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먼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욕을 한 사람도 나는 뭐 술 한 잔 마시고 내 있는 말 했지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네가 먼저 주먹질했다 네가 먼저 욕했다 이래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참 이것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예,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참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고 나면은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술이 지배를 하고 술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모든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이것이 고장이 나버려요. 관계가 흐트러지고 예, 문제가 발생하고 예, 그런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법이 엄격하게 돼 버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멱살을 잡으면 예, 벌금이 50만 원. 뺨을 한 대 때리면 벌금이 100만 원이에요. 뭐 조금 이렇게 밀고 하고 뭐 이거는 맥주 깬 병으로 한번 찌르면 이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 등록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매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 벌금을 200만 원 여러분들이 내게 나면 예, 법무부에 가서 출입국 가서 우리 외국인 연장 왔습니다 하면은 거기서는 출국 명령이 떨어져요. 집으로 돌아가시오. 한국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200만 원 벌금하든 1000만 원 벌금하든 괜찮아요. 한국에서 나가시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등록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 200만 원 이상의 예, 벌금을 받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예, 나가시오.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자격 박탈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예, 세상법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술이라는 것을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정도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상의 것들에 취해가지고 온통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빠져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음악에 취해서 예, 살았던 분 남아있는 것은 유명한 가요지만 그분의 인생은 참 쓸쓸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말로가 우리 인생의 열매가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하고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허망한 것입니다. 빈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주님을 뒤로 하고 주님을 두 번째라고 주님을 저 뒤에다 놓고 그보다 먼저 세상의 것에 매여가지고 세상의 취해, 돈의 취해, 명예의 취해, 지식의 취해, 자식의 취해, 도박의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열매가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죠.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께 취해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술 대신에 성령님을 놓아 보세요. 성령께 취해 사는 사람은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님 생각만 하고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성령님 시키는 대로 해요. 성령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우리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막 찬송 크게 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막 시끌벅적한 것을 예,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좀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찬양도 크게 하고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어떤 것에 취해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완전히 매여서 성령께 완전히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었죠. 그 앞에 구절을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면서 연이어서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악한 때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좋은지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살자. 이렇게 우리 인생이 두 번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참 좋은데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에 하나님 앞에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이해하라고 합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에 부닥치고 너무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이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요. 평신도 때 참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도 공부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쭉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마흔이 다 되고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예 아주 거대한 몸집에 또 남편도 있고 그런 많은 식구들을 예 제가 보살피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주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학을 한다 하면 뭔가 그 가정을 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괜히 내 생각으로 하고 싶은 내 욕망의 표현인가? 이제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권사님이었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그때 집사님이죠. 제가 집사님 참 용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기도만 받으면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받으러 참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중심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예,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만 말씀을 듣고 따르기도 너무너무 벅찬데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놔두고 딴 교회 뭐 용한지 신통한지 예, 그런 분의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기도원을 갔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에서 분주해서 집에 있으면 전화 오죠. 애들이 밥 달라고 그러죠. 뭐 해달라고 그러죠. 뭐 얼마나 생활이 분주합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과 분리된 곳, 그것이 기도원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또 금식했습니다. 주님, 꼭 이번에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산은 높고 하늘은 푸른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무슨 뜻을 전달해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담이 돼서 어떻게 하나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를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낙심해서 있는데 저기서 봤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따라서 또 기도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에게 다가와서 집사님 아주 신통한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주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저기 계신다는 거야. 갈등이 조금 되더라고요. 나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저 사람 기도를 받으면 내가 어머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약간 갈등이 됐지만 또 생각하니까 야 내가 신학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개개인에게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응답하시고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고비를 못 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신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갈림길을 선택하는 문제를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만약에 앞으로 내가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거나 뭘 할 때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오 어떻게 순종하시오 말을 하겠는가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제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메어 달렸습니다 금식하면서 메어 달렸더니 나흘인가 다섯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환상이 보이게 하시고 음성이 보이게 하시고 확실하게 제가 되게 까다로워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아주 확실해야지 뭔가를 하는 그런 이제 확실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려면은 확실하게 줘야 되니까 말씀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완전히 막 여러 가지로 다 동시에 제게 주셔가지고 아직도 그거 생각하면 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 회의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길인가 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분명한 주님의 뜻을 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이 권사님이 알고 봤더니요 거짓 선지자님들이랑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요 참 안수를 쉽게 받는데 이 감기가 걸려 있으면 그 감기 바이균이 옆에 있는 사람 옮죠. 그것처럼 성령의 영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옆에 가면은요 그 사람과 관계하고 마음을 통하면 그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악령을 가진 자, 거짓 선지자들, 사탄과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안수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혼도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은 성령 충만한 것과 반대로 가요. 만약에 제가 그때 안수를 받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구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서 굉장히 귀신에 쓰이고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열매가 달라요. 충만한 이 사역을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제가 신학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사탄이 아니까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을 저는 봅니다. 자, 그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쉽게 아무에게나 안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24시간 일어나서부터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사람 관계 모든 게 복잡한 세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데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복되게 형통하게 잘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 세상을 바라보지 못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 그냥 입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어떤 분이죠? 주님이 대단함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높이 높이 받들어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계속 돈 벌 생각하시고 아이고 이 집에는 얼마 주는데 저 사람은 얼마 받으면 내가 절로 일자리를 옮길까 이번에는 왜 보너스를 이렇게밖에 안 주지 예, 아우 나 우리 주인 마음에 안 들어 예, 아우 우리 집 사장은 정말 구두쇠야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이 심령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세상에 취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 우리에게 부닥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은 나를 참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일자리 월급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화답하고 노래하고 의지하고 그렇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자리 계속 할까요? 아니면 딴 데로 옮길까요? 날마다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 바라보고 내 모든 일상을 주님과 화답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지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문제만 가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나의 일상과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발을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위에서 구름 위에서 거니는 존재가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세상에 발을 딛고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영향력과 이 세상에서 받는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입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리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수많이 수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오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감사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나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 겁 많은 사람, 무능한 사람,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알고 예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오래 할 때 주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회개를 덜 했어요. 저는 되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함의 극치로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교만한 것까지 주님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회개를 했더니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능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인식하시고 그 성령님께 취해서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 취해서 산다는 것은요, 예, 그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아유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미그적거리면 안 되죠. 바로 순종했잖아요. 바로 신학했잖아요. 그죠? 개척하라 하면 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보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계속 보면 얼굴에 찡그리고 앉아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깨우실 듯이 아프대요. 그 머리가 아픈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대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늘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야 돼. 집사님 지금 뭐 생각하세요? 했더니 얘기하기를 어릴 때부터 고통받았던 거, 힘든 거, 아픈 거, 억울한 거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도 더 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는 아픈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다 나오시고 계속 철야 때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얼굴이 좀 달라 나보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인사를 안 하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나한테 인사했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나랑 얘기할 때는 뭐가 아프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떻고 어려운 일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우리 교회 뭐가 어떻고 자기가 이제 교회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또 그걸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온통 24시간 주님 생각.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닦아야 되고 저거를 쓸어야 되고 이거를 도와야 되고 저거를 도와야 되고 온통 그 사람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막 싱글벙글 싱글벙글 할 일이 생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봉사할 일이 생겼고 주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생기니까 이분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 집사님 지금 머리 안 아프지? 머리 아픈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터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내려누르던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취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엔,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입니까? 술입니까? 도박입니까? 돈입니까?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여지더라. 예, 이 바울과 선교행을 떠났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 큰 무리가 주께 다여졌더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녀 잘 키우고 남편 복양 잘하고 집에서 알뜰하게 살림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감당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통하여 주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데 바나바는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내 손에 쥐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리석은 잠깐, 지혜로운 잠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얻을까, 월급을 얼마 받는가, 중국에 집을 사는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에 사는 자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주님의 취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새벽같이 나서 애찬 배식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제단 앞에 헌신하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복되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충만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서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